이 차량은 혼다 SE1000입니다. 다치 바이퍼와 더불어서 과부 제조기로 불리는 자동차죠. 1999년부터 2009년도까지 생산이 되었고요. 모델 같은 경우는 AP1 모델, AP2 모델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보조개가 있으면 AP1 모델, 보조개가 없으면 AP2 모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0cc의 i4 자이넥기 엔진을 사용하는데 고회전형 엔진이라고 하는군요. 따라서 악셀을 엄청나게 때려 밟아야 진짜 성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출력이 247마력, 토크는 22kg 정도 나오는군요. 그리고 중량은 1.2톤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제가 바로 구입을 해볼게요. 색상 같은 경우는 빨강, 노랑, 검정, 회색, 흰색,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구별 클릭. 보시면 차체가 굉장히 작아요. 전장은 4132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롱노즈 쇼테크 형태, 앞에가 길어요. 무게 배분 같은 경우는 앞에 50, 뒤에 50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를 보시면 확실히 스포츠카가 뭔지 보여주는 얼굴, 뭔가 초기형 젠쿱이 살짝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 웃는 얼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제 노란색 줄 들어가 있네. 적당한 사이즈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일본차 특유의 부드러운 디자인. 휠 사이즈가 살짝 작아 보이죠? 16인치짜리 쓰고 있습니다. 17, 18 키울 수도 있고, 이 테일램프를 보니까 그 90년대 감성이 잘 살아있군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뗄까? 그렇지, 일단은 문짝만 열렸는데 앞쪽에 이거 뚜껑 열어볼게요. 됐어, 이것이 바로 F20C 브이텍 고회전형 엔진. 그리고 뒤쪽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그렇지, 트렁크 공간 나쁘지 않아요. 이 차량이 스포츠카지만 데일리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것. 얘는 문짝, 가죽으로 마감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놨습니다. 시트를 보시면은 여기 머리가 있는 부분이 뻥 뚫려있어요. 문 닫고, 그렇지, 일단은 시동부터 켜봅시다. 버튼이 왼쪽에 있네요. 소리가 확실히 특이하네요. 내부를 보시면은 운전자에게만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집중되어 있고 조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 와중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왜 이쪽에 있죠? 아, 원래 일본차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거 뭔가 살짝 불편할 것 같은데. 원래 옛날에 나온 차들 같은 경우는 핸들 디자인이 투박하고 못생겼는데 얘는 핸들을 잘 만들었어요. 여기 에어컨 조절하는 거 바로 한번 나가봅시다. 여러분들 이 차를 탈 때는 수동으로 타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감성이에요. 출발! 변속 188km 변속. 와, 이 소리가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네요. 악셀을 아끼지 말고 팍팍 밟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속도가 대략 한 252km 정도 나오는군요. 차량의 제현을 보시면 제로백 6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63km. 여러분들 수동 너무 불편해요. 그냥 자동으로 바꿉시다. 이 차량이 과부 제조기로 불린 이유가 뭐냐면은 오버스티어가 났을 때 카운트 칠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제가 바로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브레이크. 아,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왼쪽으로 가려가면은 얘가 아주 그냥 왼쪽 끝까지 다 가려고 해요. 제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얘는 지구 끝까지 오른쪽으로만 가려고요. 이 자동차가 제 명령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가짐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여기서 드리프트 살짝. 어우, 잘 들어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리프트 살짝. 아이, SE1000 타면서 교통사고 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자장비가 없어요. 따라서 고장이 나도 수리할 게 없다. 따라서 어디에 때려봐도 걱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개조를 해볼 건데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쓸 겁니다. 구별 클릭. 지금 이제 출력이 1200마력이 넘어갔습니다. 토크는 125km. 바로 레이스를 즐겨봅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바로 내리막길 스타트. 300km 돌파. 350km, 370km 핸들링 잘 하시고. 390km 왼쪽. 오케이, 그렇지. 앞을 제대로 보면서 잘 달려야 됩니다. 여기서 붙어 르르라. 오른쪽 핸들 너무 팍팍 돌리지 마세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하늘을 향해서 용 조심하시고 돌아서 바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그렇지, 나이샷. 추월 성공. 부스터. 제가 이제 2등. 위쪽으로 턴. 아이, ORPM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차! 와우, 운전하기 정말 힘들구만 이거. 이런 제작. 따라잡아. 속도 안 줄여, 그냥 달려. 아차! 와, 정말 잘 따라오네 이 친구. 오 마이 갓. 안 돼! 나와, 스프라, 나와! 으치.
나니? 아! 뭐야? 몇 등이야? 3등? 이런 제작가! 아 그래도 잘 달렸어요.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쓰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게 정말로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